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봐봐. 룸메들 안녕. 오늘은 베스트 아이템 3를 꼽아볼 거야. 따단. BGM 신화 노래 가나요? 우리는 신화입니다. 일단은 희아 아이템부터 한번 꺼내볼래? 짠. 아, 이거. 바로랩의 바로솔. 여드름성 피부 가진 룸메들한테 내가 진짜 추천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바르고 자면 그 다음날 피부도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 들고 피부가 좀 빨리 진정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여기 뾰루지가 얼마 전에 났는데 좀 빠르게 진정이 됐어. 근데 나도 이거 써봤거든.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촉촉한데 끈적이질 않아. 추천. 그다음에는 이렇게 컨실러 두 개. 오. 이거 이번에 에뛰드 신상인데 하나는 뉴트럴 피치랑 하나는 뉴트럴 바닐라. 가성비 진짜 짱이야. 양이 엄청 많은데? 양도 그냥 학생들이 딱 저렴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 커버력도 나쁘지 않아서. 오. 잘 발려. 오. 발림성 생각보다 좋아. 되게 실키한데? 주름에 잘 붙는다. 생각보다 그러네. 이 눈 밑에 약간 잔주름이 많은데. 어머. 약간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아, 진짜 생기지도 않고 주름이 진짜 이만큼 있어가지고 주름 있다고 내 주름을 보겠어? 귀엽다, 정말. 마지막 아이템은 아리따움 하트인밤 1호 디어마이 핑크. 오. 이름 완전 귀엽지? 색깔이 나와. 어? 이 하트에서 색깔이 나와. 생각보다 진한데? 이거는 이렇게 노랑색에 바르면 오, 오 이쁘다. 이거 그래. 진짜 이쁘다. 이거 딱 학교에서 쓰기 좋아. 근데 선생님들이 화장 안 했는데 하면 이렇게 닦아보지 않아? 이거 착색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걷어내면 안 몰라. 꿀팁. 그러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닦아보고 휴지에 뭐가 묻어서 나오면 무조건 가방을 뒤졌거든. 룸메들 조심. 할 말 그런 선생님 꼭 있다. 핵공감. 다들 공감한다 이제. 그래서 언니의 애정템은 뭐야? 내 애정템은 일단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바로 이 드라이 샴푸. 없으면 안 돼. 왜냐면 염색을 했어. 근데 이게 머리 자주 가면 색이 빠지니까 이렇게 약간 여러분 더러운 거는 아니고요. 더러운 건 아니고 원래 매일 감았는데 하루 정도는 드라이 샴푸 뿌리고 하루는 감고 약간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 오후쯤 되면은 여기 위에가 머리카락이나 화장 닿는 데가 떡지잖아. 그럴 때 진짜 이게 새로 태어난 기분. 학교에 이것도 사물함에 구비하면 일주일도 못 간다. 애들 다 쓰는구나. 우리 때는 그 스킨푸드 토마토 선크림 있지? 어, 알아 알아. 그거를 그냥 반 애들이 돈을 모아서 샀어. 애들이 다 얼굴 색깔이 똑같아. 니베아 로션 바르면 화해진다고 하네. 클린앤클리어 회원이스 모르지? 처음 들어봐. 자,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이 팩! 물티슈! 아니야! 7시 마스크. 일본 제품인데 아침에 빠르게 한 장씩 얹었다가 곰방 떼어내는. 그래서 이렇게 톡! 마스크팩이 되게 보들보들해. 그치? 느낌 되게 좋다. 근데 나 손에 짱 시원해. 내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얼굴 붓기도 좀 빠지는 느낌이야. 짠. 자, 마지막 아이템은 바로 뜨른 나도 있어. 이거는 없으면 안 돼, 진짜. 수많은 봉고데기를 써봤지만 이것처럼 웨이브가 빠르고 쉽게 예쁘게 잘 말리는 건 얘가 처음. 광고 아니고요. 이거 제가 정가 주고 산 거예요, 세일 없이. 82,000원. 올리브영에서. 36ml짜리. 나 사고 나니까 세일 많이 하더라고. 꼭 그래. 잘 썼고요. 뽕뽀 같고요. 이제 네 머리 해볼게. 우와, 진짜 길다. 어디까지 감는 것인가? 저기요? 이렇게 감아놓고 밑으로 하나씩 빼면서 푸는 거지. 짜잔! 말고 나서 이렇게 뭔가 머리가 탱글탱글하게 남아있더라고. 좀 풀려도 이뻐. 맞아, 맞아. 그럼 여러분 잘 자요.